네, 안녕하세요. 밥판을 사랑하는 홍은주입니다. 이제 지라이야랑 이제 빙염의 기사나 수혜를 한번 누려보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성 소환 티켓을 사용 안 하고요. 레어 소환 티켓 한 20장만, 18장에서 20장만 사용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뽑을 만한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지라이아는 뽑으면 이제 트마템으로 좋은데, 그거는 뭐, 그냥 운에 맡기고, 뽑히면 좋은 거고, 안 뽑히면 그냥, 안 하려고 합니다. 굳이. 좋은 캐릭터들이 없어서. 처음으로는 삼성이 나왔네요.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에이트. 요즘 많이 나오네. 로로로로. 미유키 58장이었으니까 18장 쓰면 40장까지 삼성. 세리아스 미라클 슈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삼성밖에 안 나오나? 잉그스. 과연 안 나오려나? 오, 사서. 이제 비네미사 라스웰이랑 지라이아는 이제 첫 5성이기, 태생이 5성이기 때문에 무지개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나올지는 의문이네요. 레어 소환 티켓으로 과연 5성이 나올지. 이번에 새로 나온 픽업인데 일단 뭐 쓸모있는 선 아니라서 그냥 탐험용으로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 태생 사성. 과연 5성으로 지나갈지 아니면 그냥 사성으로 될지. 사성이네요. 호프. 필요한 녀석이죠. 사성은 이제 두번 나왔고, 사성은 두개 나왔고, 아직 5성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A단. 프레이야. 기대를 하지 않으면,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어둠의 구름. 옛날에 어둠의 구름을 얻고 싶어서 진짜 엄청 갈망하고 또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쓰지 않는 캐릭터가 됐죠. 기대하지 않으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진 않아요. 울리카. 트마도 쓸모가 없는 울리카. 가이가이가이. 얄마. 40장까지만 해보고 뽑히면 그냥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넬로 정말 쓰잘데기 없는 녀석이죠. 단검장착이라는 어빌리티인데. 오? 레어소원 티켓에서 무지개가? 제발 지라이야. 뭐야? 리벨트가 나왔네? 일단 없는 녀석이긴 한데요.
일단 선현이라는 승마팀이 있는데, 일단 제가 원하던 녀석은 아니긴 한데, 일단 무지개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지개 하나, 그 다음에 사성 세 개째. 뭐야, 이 녀석은 왜 맨날 나와? 일단 사성 3개, 무지개 하나. 근데 무지개 하나인데 리베르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미유키, 두 번째 미유키. 사성 4개째. 여기서 5성으로 진화하면 좋을 텐데. 응, 아니야. 해변의 피나. 아이씨, 이거 계속 할까? 뭔가 나와서 느낌이 좋은데. 지금 18장을 소모했는데 다이아 하나랑 5성 하나랑 그 다음에 사성이 4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본전은 뽑았어요. 본전은 뽑았는데 이제 5성이 나오긴 했는데, 빙겨미기사 라스웰이랑 지라이아가 아니라 리베르타가 나왔고, 어떻게 하지? 알아보겠다. 일단 두 장만 일단 해서 샤리. 제발요. 30장까지만. 오, 사성. 그럼 사성 5개다. 20장 투자해서 다이아나랑 사성 5개. 오우가 이번에 새로운 캐릭터를 뽑았긴 했네요. 호박내라. 일단 요 녀석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탱커로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반격결이 많고, 이제 마법 공격이랑 물리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 무시 피해를, 마법 공격을 받으면 마법 그 방어 마법 그 정신력 무시 피해를 입히고, 공격을 받으면 물리 공격을 받으면 방어 무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한번 만렙을 찍어보고 결투장에서 한번 이용해보고, 그 다음에 보스전이나 이런 데서 한번 이용해보고 리뷰를 한번 작성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네요. 일단 무기를 다양하게 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일단 요 녀석은 한번 겟해서 좋은 것 같네요. 기분입니다. 8장, 30장까지 다 쓰겠습니다. 오, 또 사성. 오늘 느낌이 좋네. 하이퍼 멘탈이라는 정확한 이제 효과는 모르겠고. 제발 5성 하나만 더 나와라. 아니, 이렇게 되면 기대하게 되는데. 기대하지 말아야 돼. 기대하지 말아야 잘 나온다. 그래도 일단 본전을 뽑았어요. 신챔프, 신캐릭터도 얻었고, 그 다음에 리베르타를 얻었기 때문에, 그 리베르타 그 트러스트 마스터 옛날에 이벤트 했을 때 제가 모아둔 게 있어서 바로 트마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획이득이고, 일단 오우가라는 새로운 이제 픽업소환에서 이제, 프라나 그만 나와라. 너는 이제 보기 싫다. 3장 남았는데 과연 5성이 뜰지 안 뜰지는 잘 모르겠네. 4성이라도 많이 떠라 제발. 로자리아 얘도 필요 없죠. 지팡이 장착 거의 뭐 슈레기 트마죠. 이제 제 오는 여기서 이제 끝이가 갑니다. 세리스 이제 마지막 장인데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여기서 제 운은 이제 끝이고, 다음 픽업 때는 좋은 애들이 많이 나오기를 빌어야겠네. 이렇게 해서 아쉽게도
지라이야랑 빙의 기사 라스에는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5호가를 얻었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5호가는 제가 말레브 찍어서 한번 사용해보고 후기를 직접 남겨보도록 할게요. 네, 이상 새로운 픽업소환 시도해봤지만 묻지는 못했고 그래도 일단은 투자 대비 본전 이상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픽업소환 도전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